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.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합니다. 아주 잠시 에코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흘러 채워갈 겁니다. 힘들지만 함께할 가족들이 있기에. 성희야, 엄마 거기 좀 살아나갔다 오자.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들고 찾아뵈려고 합니다. 어머니! 드디어 만났습니다. 한 달 만에 재회한 두 사람. 또 그냥 오지. 아, 맛있겠다. 진짜 신문 같아. 한 달 만에 만난 두 사람. 어색함도 없습니다. 늘 함께 지내온 것 같은 모습인데요. 가족과 떨어져 시어머니가 혼자 지낸지도 벌써 몇 해가 흐르고 행여 외롭지는 않을까. 며느리 에코 씨는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곤 합니다. 반갑지. 반갑고. 엄마는 만나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하는 게 고맙고 고맙 수 있어 지금. 우리 아가씨도 자신의 목까지 가족들을 위하는 며느리를 보면 시어머니는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. 손이 왜 이러세요? 차에 다쳐서 그렇지. 긁혀갖고 긁혔는데 이제 많이 다쳤어. 많이 났어?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. 탁, 탁 부딪혔죠. 조심하십시오. 곁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해 며느리 에코 씨는 안타깝기만 한데요. 뭐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? 건강이야. 맨날 아프지. 맨날 아프고 어떻게 혼자서 아프다. 아이 혼자도 상관없어. 건강하니 건강은 나빠도 아직은 움직일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 잘 기르고 지내. 네. 어머니도 오시죠 집에? 성희 대성이 보고 싶었는데. 가야지. 나 이제 내일 모레 갈게. 네. 알았어. 꼭 오세요 성희. 네. 성희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더라고. 성희 아버 그랬더라고. 네. 알았어. 내가 내일 모레면 갈게. 네. 걱정하지 말고. 다 추운데 애들하고 감기 조심하고. 네. 잘 지내.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반가운 만남도 짧게 끝이 납니다. 추운데 조심해서 가. 네, 어머니. 저 갈게요, 어머니. 보고 오세요. 어. 네. 잘 가. 네. 추운데. 고생하세요. 네. 갈게요. 잘 가. 네, 어머니. 안녕히 계세요. 깊은 밤.
외로이 홀로 지낼 시어머니 생각에 에코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.